네, 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헌털 방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컨텐츠는 아주 무시무시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 복어를 잡아서 먹어볼 겁니다. 하지만 그냥 복어가 아닙니다. 요 복어는 자연산으로 먹으려면요, 4월에서 6월 딱 그 사이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정말 너무 맛있는 복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귀한 녀석, 그리고 아주 비싼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그 녀석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아니, 오늘 같이 가요 말고 같이 누워요. 이 리발. 자, 여러분, 오늘 황복을 잡으려고 임진강으로 왔습니다. 자, 이 황복 같은 경우에는요 4월부터 6월이 시즌이에요. 딱 요때 한강이랑 임진강으로만 산란을 하려고 바다에 살다가 강으로 올라오거든요. 아주 귀한 어종이고 강남 같은 데서 황복을 먹으려면요 40만원 이상 줘야 된다고요. 그만큼 귀한 녀석인데 귀한 만큼 포획이 일반 사람들은 못합니다. 허가증이 있는 어부분들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어부분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임진강 어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처음 보는 분일 겁니다. 아, 어부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황복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많이 나오나요? 요즘에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 여러분입니다. 아니, 한탄강 두고 여기로 어떻게 임진강이잖아요, 여기는. 한탄강에서 어업을 하다가 또 좀 넓혔나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야! 임진강까지 이야! 여기 너무 넓잖아요, 근데. 네. 너 졌나요, 혹시? 너는 이제 안 졌죠. 이야! 거짓말이야. 이야, 여러분들 모토!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터를 달았습니다, 어부님이. 30만 원이 뭐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그렇죠. 몇백만 원 그런 게 아니라서 천천히 그냥 맛이 나온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말 폭우가 왔어요. 솔직히 약속 잡는 게 비 예보 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오늘 그것만 아니었으면 황복 미친 듯이 나오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요? 네, 막 황복이 그냥 잡고기처럼 나와요, 막. 그건 좀 오버한 거고. 좀 많아요. 이 황복이 지금 키로당 거의 얼마죠?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도매가잖아요, 그러면. 네. 13만 원 뭐 그렇게 파는데 키로당이요? 네. 식당 가서 먹으면 그 배로 뛰고 하는 거네요? 배. 서울 같은 경우는 43만 원. 우와, 이게 원래 그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호우가 쏟아지고 물도 많이 밀어가지고 휘었대요. 그래서 그물을 먼저 교정을 좀 하고 황복 그물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는 뭐예요? 비가 많이 와서 저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차가 원래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더 지금 찰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잠겨요. 제 바퀴 뒤까지 더 잠기 진 않겠죠? 네. 계산해서 딱 세운 거. 이거 너무 잘했습니다. 임진강 청년업으로 바꿔야겠네. 임탄강.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는 거네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자, 빨리 배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바로 타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건너서. 아, 그래요? 어휴, 어휴, 야. 아유, 좋네요. 괜찮죠? 너무 좋은데요. 출세했다. 요즘 행복합니다. 잠에서 웃어요.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진짜로. 또 이게,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딱 미는 거. 아직 살짝 아날로그긴 하네요. 이야, 고요한 한탄강 느낌이 아니다. 아, 편합니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손잡이도 있어요. 근데 한탄강도 계속 하시죠? 하죠. 어머님 모터배를 내가 모는 거를 살 줄이야. 좀 더 날려볼까요? 어머님 땀이 안 나네요. 아, 시원해요. 여기는 그 대신에 어부가 무거워요. 거기서 이제 땀 빼고 다시 달리면서 이제 시원하고. 자, 그럼 지금 황복 그물 있는 포인트에 도착을 했거든요. 위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아, 일자였는데 물이 미니까 좀 위로 올라갔어요. 빨리 위로 교정을 시켜줘요. 아, 어부 같죠. 임진강인데 어부죠? 임탄강으로 바꾸실 생각 있어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청년이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임탄강 중년 어부 해야겠네요. 와, 이 그물이 근데 엄청나다. 지금 여기에 황복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 황복 한 마리도 없어요. 어부님이 뭐 있을 것 같다 하면 절대 없거든요, 여러분. 없을 것 같다 해야 잘 나옵니다, 항상. 오늘 잡을 확률이 안 퍼요. 이것도 배로 밀어요. 이제 저희는 손으로 안 하고. 이야. 자, 그물을 저 고리에 고정을 하고 나서 배로 컨트롤하면서 저 그물을 미는 겁니다. 오, 카리스마. 와, 밀린다. 자, 이렇게 고정해두고 저기 끝에 있는 삼각망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손으로 절대 못하겠다. 지금 모터 소리 많이 들어가죠. 자, 30마력으로 풀로 당겨야 요 정도로 천천히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요 기계를 쓴다고 하는데 요게 뭐예요? 윈치예요, 윈치. 어떤 역할인가요? 당겨주는 거죠. 아, 견인할 때도 윈치. 아, 이 정도입니다. 출세했다. 배로 당겼는데도 지금 많이 안 당겨서 자, 요거를 써가지고 마저 한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겨주는 거예요. 아, 자, 이제 마무리로 통발을 꺼내가지고 다시 펴서 하고. 아니, 어머니 모터 왜 달았어요? 모터 필요 없어요.
습관의 무서움이구만. 다시 얼마나인지 보여드릴까요? 닷을 올려라! 우와, 물살이 세니까 닷을 엄청난 걸 놓는구나. 이건 통발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빼서 옮기는데 안에 고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없어요. 아, 근데 여기 어제 보긴 했거든요. 어제 있었어요? 장어. 오, 한탄강에서 보기 힘든 장어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네요, 어머님. 장어? 기본이에요. 통발에 황복이 들어갈 수도 있나요? 네. 희귀한데 어제 통발에서 한 마리 잡았어요. 큰일 났다, 오늘 없겠다. 아, 없어요. 자, 나왔다. 제발 있어라. 자, 임진가 첫 통발. 뭐 있어요? 참개, 참개. 와, 참개 많다, 참개. 뭐 있어요? 참개. 뭐 있어요? 참개요. 지금 3개 올라왔죠? 네. 아직 7개 남았어. 와, 이거 진짜 노동이다. 이것도 구독자분들이 나중에 오토로 바꿔주시겠죠? 어, 좋죠. 모래부지 두 마리. 어, 모래. 이제 모래부지 안 좋아하네요. 옛날에 좋아했잖아요. 이렇지. 모래부지 한탄강이 더 많아서. 여기는 쏘가리, 장어, 황복, 참개. 왜냐면 그게 한탄강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장어는 진짜 옛날에 나오면 소리 질렀는데, 그죠? 그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좀 소리 질러요. 나오면? 오! 뭐예요? 모래무지. 모래무지가 입질이 화끈하네. 모래무지 네 마리다, 그래도. 모래무지 네 마리면 가져갈만 하죠. 아, 그냥 다 살려줘야겠다. 아, 역시. 어, 방세. 제발 황복 나와라. 안 나와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오, 장어다. 와, 반응 달라진 거 봐라. 장어네? 제가 컸으면 소리 질렀을 텐데. 아, 애기구나, 애기장어. 네. 얘는 뭐예요? 처음 봐요. 살치. 이게 기수지역만 나오는 거예요. 아, 한탄강에서는 없었잖아요. 꿈도 못 꾸죠. 이게 살치라고 하는 거구나.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맛있나요? 아직 먹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살치 잡으러 올게요. 얘 여기서 이제 키우는 거죠, 장어. 여기서 키웠다가 이제 사이즈 좀 되면 집에 가죠. 자, 여러분, 저 장어도 방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애기 참깨입니다. 참깨는 금지체장이 두윤갑장 좌우 5cm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커야 잡아가실 수 있어요. 가라. 참깨밖에 없네. 근데 아직 참깨 씨알이 좀 작네요. 이거 어차피 한 번에 살려줘요. 와, 헬스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돼요. 저 지금 근육문 됐어요. 오! 모래무지. 아니, 모래무지 입질이 왜 이렇게 세? 통발 다 걷었는데 참개랑 모래무지 나왔습니다. 또 있나요? 네. 자, 또 한번 걷으러 가볼게요. 기대가 안 되네요. 없어요, 아무도. 저런 부표. 오. 자, 요 부표를 건진 다음에. 아! 괜찮으세요? 멋있는 척 하다가. 자, 나오나요? 제발 모래무지 참개 빼고. 어, 뭐예요? 쓰레기요. 야, 이거 몇 마리야, 참게. 무거워요? 네. 고기 때문 아닌 거죠? 네. 아, 미치겠네. 힘들어. 야, 이게 힘들다. 임지가 힘들어요. 지금 배 위에서 벌써 3시간째거든요, 여러분. 지금 많이 편집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망가져있는 통발이 너무 많아서 수선도 하고 해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여기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아, 없어요. 롯됐다. 아, 아니, 없어요. 이미 롯됐어요. 이거는 멀쩡한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물이 엄청 흘러가지고 여기는 이제 기수기 때문에 단조 만조 영향을 받거든요. 왜요? 빵가사리 한 마리 있어. 자, 빵가사리. 오, 얘 빵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거는 진짜 매운탕으로 먹으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얘 지느러미를 비비면서 빠가빠가 소리 난다 그래서 빵가사리라고도 하고 동작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키피죠? 당연하죠. 이게 비가 와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쭉쭉 빠질 수 있는데 그리고 비가 안 왔으면 벌써 어창 까스컸어요. 지금 여기 어창이 있거든요. 어창을 오늘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물도 안 닿았어요. 자, 두 번째. 이게 물살 때문에 힘든 거죠? 네. 여러분 다시 어분이 한탕강으로 보내주세요. 아, 참깨 또 올라온다. 아니, 뭐가 없어 아무것도. 오오오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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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뭐예요, 뭐예요? 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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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복. 와, 진짜 통발이 잡히네. 와, 황복 왔어. 와, 사이즈 크다. 지금 민물에 잡지만 여러분, 얘 바다보거입니다. 바다보거 일단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빨이 날카롭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 우와, 얘 시달렸나 보다. 우와, 왜요? 얘 힘들어하는 거. 어, 그러네, 그러네. 우와, 여러분, 이게 황복입니다. 왜 황복이에요, 근데? 옆에 줄이 황색이잖아요. 아, 그래서 황복이. 우와. 어, 얘 한번 넣으세요. 어예, 박치기 해가지고 살아났네. 어유, 팔팔해. 와, 사이즈가 아니, 엄청 큰데요. 한 3자 될 것 같은데. 얘 뭐 가시 이런 거 없죠? 어, 거기 지금 엄지예요. 아, 여기. 네, 근데 괜찮아요. 이 모공이에요, 이게 가시 모공. 네. 우와, 진짜 이거 미쳤는데. 얘 지금 주둥이도 까져 있어요. 얘 좀 고생을 했어요. 안에서 좀 시달렸나 보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합니다. 살아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 다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무늬가 막 등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애들마다 달라요? 네. 그걸로 암수 구별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또 봐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 생각보다 팔팔합니다. 근데 손만 닿으면 온순해지네. 걔 좀 순하더라고요. 원래 막 잘 안 퍼더고요. 네. 희한해. 그리고 막 손에서 막 비린내가 막 나지 않아요. 한탄강 애들 잡았을 때는 물비린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임진강은 비린내가 진짜 별로 안 납니다. 손가락 빨 수도 있어요.
기수 지역이라서 조금 짭짤합니다. 막 근데 민물의 비중이 훨씬 더 큰 지역 같아요. 자, 세 번째 없나요? 참긴 더럽게 많아. 뭐가 걸려 있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다 물빨이에요. 와. 잠깐 인터뷰 약간 힘들어. 천천히 하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이런 거 아니죠? 아까 땀이 안 난다 그랬는데, 그죠? 어부의 삶 해가지고 서운아 혹시 이거 인간극자처럼 만들어줄 수 있니? BGM 들어갑니다. BGM 하나 둘 셋 큐! 아, 명배우 명배우 안 노는 건 아니죠? 설마. 성훈아 너 좀 부탁이야. 성훈이가 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총발. 어 뭐 있나요? 장어. 작아요? 아까보다 작아요. 작은 장어네. 저것도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할까요? 왜요? 빠지는 줄 알았어. 빠지면 죽어요. 구명조끼 입으면 더 죽을 확률이 높아요. 어, 왜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빨리. 아, 여 위에다 구명조끼를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입는 거예요. 댓글에 항상 구명조끼 왜 안 입냐고 빨리 입으라고 막 하는데 저 죽이는 겁니다. 와, 이거 대들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세 잡겁니다. 아, 여기 없으면 그냥 가죠? 어이 장어. 금치자장이죠 근데. 네. 자 여러분 이건 싹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통발은.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다른 거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가시죠 저거. 아 삼각마 좋아요 좋아요. 저기에 복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걸로 가시죠. 네. 아, 좀 쉬었다. 자 여러분 지금 물이 많이 찼다가 지금 저희가 배 위에서 또 한 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더니 저렇게 수면 위 옆으로 잡아야 돼요. 자 수면 위를 이게 보여야 이제 일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물 빠졌어요. 물 빠졌죠. 이건 황복 그물인 건가요? 작곡이 그물인데 네. 여기도 잘 들어가요. 그럼 여기 뭐 없겠네. 하나도 없어요. 나온다 제발 제발. 오! 와! 대박! 와! 와, 대박 잡았어요. 멜기도 개 커요. 와, 미쳤다. 얘네는 고생 안 했나 보다. 엄청 팔딱해요. 아주 A급. A급. 근데 진짜 통발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두 마리는 그냥 잡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거 두 마리도 행복하네요. 원래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 나고 찔러오네. 오 얘는 깔끔하다. 근데 얘가 팔딱이다가 손에 올리니까 또 아, 진짜 안 그러네. 귀엽시겠죠. 이거 무늬가 있죠. 그러네요. 베이스를 만들어요. 왜냐면 배에 알이나 저런 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도? 알은 먹으면 죽어요. 알에도 독이 세구나. 자자자 네. 친구 왔다. 이게 뭐예요? 웅어예요. 웅어? 네. 지금 죽은 거죠? 죽은 건데 이 웅어가 우와. 중국에서 진짜 비싸거든요. 드셔보셨나요? 먹지 못했어. 다 죽은 거밖에 안 나와서. 아 그렇구나. 다음에 살치랑 웅어 먹으러 오겠습니다. 얘도 여기 멍들었네 이마에. 3대 맞았나봐요. 우와 여기 이거 있는 거 아세요? 어? 아니요 처음 봤어요. 이걸로 샬랑샬랑해요. 진짜 귀여워요. 자 여러분 황복 잡았습니다. 황복. 이야 지금 벌써 3마리 더 나올까요 여기서? 안 나와요. 솔직히 3마리만 잡아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3마리면은 거의 1kg 되죠? 1kg 되죠? 이게 식당 가면은 얼마라고요? 1kg에? 43만원 이만큼 값어치를 한 녀석입니다 여러분. 자 얘도 바로 킵해줄게요. 비싸게 생겼네. 네, 썸네일이었어요. 들어가라 이렇게야. 아 요걸로 살랑살랑 하는구나. 아 귀여워. 또 나올라나? 궁금한데. 아 어떡해요. 진짜 오늘 어부님 만나고 역대급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오토보트가 힘듭니다 여러분. 다시 노로 바꿔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오 깨끗하다. 이 깨끗하면 할수록 좋아요. 일단 참게 개코. 왜요 왜요? 와 화목 세 마리요? 거짓말. 빨리 아니 뭐야 저거 신라면 왜 있어. 바로 끓여 먹으라고 저 신라면 넣어줬구만. 아니 세 마리면 벌써 여기 통발이 지금 다시 43만원짜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개꿀 싸꿀 리발꿀. 우와 세 마리 진짜 대박. 우와 진짜 잭팟. 오씨 뭔 소리예요? 화났어. 아 보고 이빨 가는 거구나. 우와 미쳤다. 이거 크다. 우와 이거 500g 나가겠다. 진짜 그 정도예요 저 정도가? 네. 우와 쏘가리도 있네. 네 쏘가리 방생. 쏘가리 금어기이기 때문에 쏘가리 방생하도록 할게요. 빨리 방생해야 돼요. 아 그래야 돼요? 왜냐면 네. 아까워요. 어차피 나중에 내 거니까. 네. 우와 메기도 대박이고 황복 3마리 어부니 막판에. 와 대박. 일부러 그냥 물 빠지길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여 배 위에서 지금 4시간째입니다 이 땡볕에. 와 다 넣어주세요. 아 무겁다 이거. 와 메기 사이즈 알찬 거 같은데 그죠? 예. 네, 살려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고 못 잡았어요. 바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아 바로. 와 이렇게 큰 거를. 와 여러분 사이즈 죽여요 진짜. 메기 사이즈 이건 근데 알뱀 거 같아가지고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장어. 자 장어도
자! 자, 잘 가. 오늘 모래 무시. 왜 모래. 이렇게 나오는 거 정작 큰 거 다 방생하고 모래무지 주워 담고 있어. 하나 더 남았어. 하나 더 남았는데 적은 몰라요 솔직히. 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위에 거 왔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죠? 에이. 제발. 이제 왕보 왕보.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어, 세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죽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마리는 무조건 살아있거든요. 아까 팔딱팔딱한 거 봤거든요. 쉣. 와, 또 세 마리야. 오케이, 너무 좋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해. 세 마리 다 죽은 거 아니야? 아, 얘 살아있다. 아이고, 두 마리는 숨을 안 쉬어요. 얘는 지금 한 마리 뻐끔뻐끔 하잖아요. 아, 너무 아깝다. 자, 지금 다른 녀석들 막 많이 나왔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잡어. 나가. 다 방세. 분명히 산탕가에서 챙겼던 애들인데. 소리가. 이 어창 이제 다 넣을까요? 빨리 넣어주세요. 저 죽은 것도 넣을까요 일단? 제가 먹을 거예요. 자, 어창에 부어줄게요. 몇 마리야 황보? 우와, 진짜 이게. 우와, 여러분, 황복 쥐리탕 밀키트. 아, 죄송합니다. 하고 있나요? 저 하고 있어요. 제가 황복 자격증은 없거든요 지금. 네. 근데 거래처 분께서 자격증이 있어서 손질하고 이제 저희 집에서 지리탕으로 팔아요. 택배로? 네. 밀키트로? 항상 하는 거. 이야. 황복 드시고 싶으신 분은 한탕한 청년어부 황복 치면은 네이버에 나오죠. 나올걸요? 아니 링크. 아, 죄송합니다. 제 채널에 있는데. 이렇게 뭐 말하면서 다 말하네. 지리도 진짜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리죠, 진짜 지리예요. 그래요? 네, 그냥 시원해. 아, 저희가 오늘 뭘로 먹을 거냐면 지리랑 회랑 해서 네. 먹을 건데 저희가 또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주변에 어부님 아시는 분이 그 보고집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다 가져다 드리면은 손질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풀코스로 해주신대요. 그래요? 네. 회, 무침, 초밥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복 상태가 12시간 이상이 지나서 3kg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배고픕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잡은 녀석들 들고 가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잡은 보거를 저울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2. 두 마리예요? 그 바켓스 다 뺀 거죠? 바켓스 이거 0이에요. 다 한번 해볼까요? 와, 자, 아홉 마리 잡았죠? 몇 킬로예요? 5킬로. 와, 5킬로면 얼마야? 배 한 달 주고. 역시 이럴 때 빠르치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싱싱하게 자 보관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식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전문가한테 손질을 맡겨서 안전하게 먹을게요. 여러분 가끔 쫄복 같은 거 낚시로 많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항구에서 아저씨들이 그냥 본인이 할 줄 아신다고 하면서 쓸어서 드세요. 심지어 그 어떤 유튜버 분 계셨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먹고 나서 맛있다 뭐예요 했는데 보거 이렇게 하신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두가에서 뭐 이렇게 주고 하는 거 너무 좋은 인심이긴 하지만 어떤 생선인지 드시기 전에 꼭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만 큰일 납니다. 바로 랄레루야. 자, 여러분 이제 손질해주는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경기도 연천에 있는 대감복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손질해주시고 맛있게 요리를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손질하고 하는 과정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감의 보우그 여기 사장님인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감복집 박사장입니다. 아, 오늘 또 저희 거를 손질해주신다고 하는데 손질한 거 좀 찍어볼 수 있는지 해서요. 예예, 예, 한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거 자격증이 있으신 분만 무조건 손질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밀복이란 거를 사 먹었었는데 밀복이랑 황복이랑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부분점이 황복은 가시가 있는데 밀복은 가시가 없어요. 아, 없어요? 독성은 그 뭐가 제일 센가요 보거 중에? 독성은 아무래도 이게 가장 맹독인 게 산란을 하러 올라오기 때문에 독이 가장 세요 황복이. 성인 33명 그냥 죽일 수 있는 독성을 갖고 있다는데. 아, 그래요? 보거독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를 제거를 해야 되나요? 내장을 건드리지 않고. 아, 그런 게 없이. 요거는 지금 1위. 1위예요, 1위. 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내장은 섭취할 수가 없어요. 아, 요거는 나중에 지지도 판으로 드시기 때문에. 껍질이요? 속껍질하고 같이 붙여서 작업을 해요. 아, 이게 속껍질이 지금 묻어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좀 겉껍질하고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아, 자, 지금 주점을 여기다가 쌓아놨거든요. 이 보거에 그거는 얇게 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두껍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거 살은 얇으면 얇을수록 쫀득함이라든가. 그래요. 두껍게 먹는 사람이 적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보거를 얇게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맛을 몰라서 그러신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맛을 좀 배우러 여기 대감복집으로 왔습니다. 보통은 독을 뜰 때 다시 한번 쳐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사슴을 치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살이 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사슴을 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줄 가서 우와 크기에 맞게끔 자른 다음에 접시에다 붙여나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약간 두껍게 나와. 요거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고 그 매장에서 뜰 수 있는 우와, 그런 건 아니에요. 와, 이게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우와, 이게 진짜 이렇게 얼굴 보일 것 같아.
아, 카메라가 있으니까 막 손이 떨려요. 계속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그러면 그 코스로 했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를 개인당 코스로 만든다 그러면 한 20만원대 이상은 받아야죠. 저희 9마리 잡아서 지금 몇 마리 났어요? 3마리. 40만원 쓰셨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바로 한번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예요? 참보 껍질회.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참보 껍질회 먹었는데 입맛을 아서 침이 나와요. 진짜요? 우와. 이게 말이 되나 진짜로? 코스 요리엔 이렇게 나오는데 풍성으로 비싸서. 아, 이게 특별 감사합니다. 와, 이게 마케라고 해야죠. 네, 네. 아, 이게 초밥이에요? 맛있겠다. 비쳐 비쳐. 밥이 비쳐요 여러분. 어, 이건 뭐예요? 곤이. 곤이?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 아이고, 애기 낳고 먹었어야 돼. 그때까지 지속돼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 와, 아, 이렇게 돌도 말아먹는 거였구나. 자, 여러분 이거 말아주신 거 있죠?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너무. 이래서 얇게 먹는구나. 엄청 쫀득쫀득하네요. 이제까지 먹었던 버거 중에는 쫄복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복선. 복선도 진짜 아작아작거리는 게 엄청 쫀득한데 이거 이렇게 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그냥 먹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먹어. 초베르. 이거는 찜. 찜도 있어요? 찜도 있어요? 와, 이거, 와. 근데 이것도 형님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 왜 찜 안 나왔냐 그러면. 아니,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야, 오늘 특별히. 아,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대감복집 오시면은 너 이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단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치. 또 이제 이것도 먹어야 되니까 단가 높게 받으세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접시로 하고 코스를 해달라 막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겠지. 초밥 드셔보셨어요? 아, 지금 먹을게요.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다. 이게 회가 분해가 안 돼요. 끈끈해. 끈끈하고 아다닥 아다닥 그런 광어 지느러미 식감 있죠? 그 식감이 납니다 진짜. 이거 가운데 거 한번 먹어볼까요? 모양 안 나오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버릴 순 없으니까 너무. 또 다른 식감이에요. 맛있죠? 네. 맛있죠? 진짜 여러분 영상이 정말 많이 잘린 거였거든요. 어부님이 너무 고생하신 게 보여가지고 진짜 인간극장 그거 했잖아요. 그거를 한 6번을 더 했어요. 그래서 배 위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물 걷은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안 돼요. 지금도 조금 뻑뻑해요. 컴퓨터 앞에서 이거 되죠. 당연해. 당연하죠. 왼손잡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이게 껍질. 껍질 약간 해파리 냉채 느낌인데. 우와, 어. 뭐 또 나왔어요? 튀김이요? 복갈비라고 해. 복갈비요? 어. 아, 이게 갈비구나. 한국에서 나온 건 아니고 바로 창국에서 나온 건.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초베르. 진짜 맛있어요. 신기하죠 맛이? 되게 희한해요. 약간 유자 맛 나요. 저 해파리 냉채 그 소스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 이거 먹어봐야겠다. 먹어볼게요.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이 양배추랑 조화가 엄청 잘 어울리고 일단 소스가 이건 솔직히 비법 소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본 거 예의도 아니거든요. 물어봐야지. 돈 주고 사야지. 이거 먹어볼까요? 아. 곤이거든요 이게? 와, 그 약간 연두부 같아요 연두부. 아. 제가 사실 요런 내장류를 네.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못 먹어요. 근데 이거 호불호 좀 갈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컹물컹하죠. 맛있는데 근데? 그죠. 비린 그런 게 전혀 안 하고 너무 담백한 맛이에요. 너무 담백한 맛. 곤이 향 나는 크림치즈 느낌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거 갈비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와, 지겨워. 와, 치킨 같아요, 치킨. 맞아, 맞아. 이거 살들이 진짜, 와, 가물치급이에요, 가물치급. 너무 열심히 먹네. 먹으면서 이렇게 촬영해도 되나? 이거는 완전 그냥 황복튀김. 제가 까치복으로 튀김해서 먹었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지렸다. 맛있다. 와, 어떻게 이러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뭐예요? 황복으로 이렇게 탕수육을 만드는 거. 생전 처음이네. 우와, 이 황복 탕수육 생전 처음이에요? 어. 드셔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드세요. 다섯 개. 다섯 개예요, 다섯 개. 사장님 너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수도 먹는 거예요? 네. 먹어도 이게 제일 맛있는. 아무 맛이 안 나는데 맛있어요 이거. 아, 찜 기대됩니다 여러분. 살이 젓가락으로 안 잘려요. 어, 그러네. 네, 그죠? 네. 우와, 콩나물이랑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국찜 비리에요? 닭고기찜 같아요. 드셔보세요. 와, 생선 살이 아니죠? 어떻게 짱짱하지? 여러분 이제 탕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도 이거 난생 처음이라고. 아니, 탕수육이 있어요. 탕수육이 있어요 원래? 한국으로는 탕수육을 하는
걸 처음 봤다니. 아, 참복으로는 하는데 두부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 아, 맛은 어때? 너무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네, 하나 주세요. 두 개라 그랬지? 네. 큰 거 드세요. 제일 큰 걸 먹어야지. 네. 와. 와, 진짜 맛있다. 좀 가서도 사장님한테 방법 너무 맛있어. 아, 질이 여기다 이렇게 하는구나. 와, 씨. 냄새부터가 지금 장난 아닌데? 와, 처음 먹어봐요. 이 정도에 시원하고 과장 안 하고.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여러분, 이게 배꼽이랍니다. 배꼽. 개야들야들하네. 와, 미쳤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근데 좀 자라갔기도 해요. 그죠? 어, 이거 껍질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네. 껍질인데 지금 딱 봐도 여러분 이거 콜라겐 덩어리잖아요. 초베르. 피부 좋아지겠다. 고기 맛도 나요. 진짜 고기 맛도 나고. 뭐래 이거 약간 도가니 같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약간 도가니 같은 느낌인데 도가니. 도가니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로. 와, 이거 진짜 껍질 미쳤네. 쫀득쫀득 끈적끈적.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두껍죠 껍질이. 그죠? 이게 안에 속껍질 아까 손질할 때 같이 해서 그런가 봐요. 이거 밥이랑 딱 해가지고 이건 진짜 이거 질이겠다. 초베르. 맛있어. 원래 껍질 가시도 먹는 거예요? 저도 아까 살살 씹었어요. 내 가시들이 다 씹히는 가시예요. 네. 어, 그 맛있어요. 그냥 크게 거부감 없는. 이거... 근데 약간 호불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져도 손 안 찔려요. 근데 입속은 찔리는 것 같은데? 죽어요. 자라벌께서 어머님이랑 귀하디 귀형 이때만 잡을 수 있는 황복을 잡아가지고 버거치 와서 너무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지금 아직 요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빨리 찍은 게 뭐냐면 너무 배고파서 집중해서 먹으려고요. 밥 남겼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도 어머니랑 한번 찍어먹었는데 오늘 진짜 너무 고생해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밀키트를 하시고 질이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똑같은 맛인가요? 아, 그쵸. 자, 그래서 많이 사드셨으면 좋겠고 연천에 대감복집이죠. 여기도 너무 맛있습니다. 사장님도 너무 잘하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잡으러 와야 되죠? 장어. 은혜 미안해 독자 생기겠다. 점농어. 농어가 나와요? 네. 농어도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은혜야, 은혜야 또 이거 셋째 생기겠다 임마. 어쩔 수 없다. 매년 오세요? 축구선수 11명.